자, 36페이지에 대리행위 가지고 현명의 대리행위에서 대리 의사 표시에서 현명주의가 나오죠. 일단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대전에 내려와서 병과 만나가지고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병은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라고 밝히는 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현명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본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뭘 부담하는 거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다면 요 병의 입장에서는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일 테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명하지 않으면 요 행위가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따라서 간주가 되면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뭐할수 없어요? 번복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간주가 된다는 말 속에서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리인. 대리인은 착오였다는 사실을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이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소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될 것은 뭐냐면 첫째, 현명의 방식인데 무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봐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현명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재에는 뭐 용어 가지고 따지니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사칭을 했다, 가장했다, 본인인 척했다, 본인의 이름만을 적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도 유효한 뭐가 돼요? 현명이고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첫째,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합니다.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암소리 안 하고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한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현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1번 현명주의에서 현명의 의의가 나오고 2번 현명의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1번 보시면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그럼 이것도 본인인 것처럼 뭐 한 거죠? 가장한 거잖아요. 이것이 현명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데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유효한 현명일 것이고요. 또 2번 대리인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기재하고 자기 인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교부한 이임장을 제시하여도 이게 전형적인 현명 방식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매매 계약하는 거냐면 을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을 두 장 찍는 거죠. 다만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뭘 첨부하는 거죠? 위임장을 첨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뭐죠? 가장 전형적인 현명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3. 상법상 대리행위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4. 엄수표행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이거는 예외가 아니잖아요. 현명주의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죠? 일부부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 현명할 필요가 없으니 결국은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죠? 상행위와 일상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1.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착오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고요. 2.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이런 말이 나와요. 동그라미 밑에 2번. 대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표현들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무권대리에 나올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된다.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으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대리가 될 수는 없다. 이거 우리가 대리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요. 자, 일단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횡령을 의사로 계약을 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죠. 그 말은 이건 뭐냐면 유권 대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건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 갖고 틀려고 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이 주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뭐로 가는 거죠? 무권 대리로 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뭐인 거예요? 유권 대리인 거죠. 자,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됩니다. 그럼 항상 효과 기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럼 적어놓고 보니까 무엇과 똑같아져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아, 유권 대리인데 뭐에 관한 민법 규정 중요됩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죠?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박스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가입표고요. 이 박스의 기본적 의미는 뭐냐면 대리권 남용은 뭐라는 얘기죠? 유권 대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얘기지 대리권 남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자분은 자꾸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처럼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가입표예요. 그 박스는.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이 아니라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민법규정 뭐 할 뿐이요? 유추 적용해서 해결할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유권 대리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고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 모든 것을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뭐만 빼고요? 쿵방만 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쿵방만 본인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뭐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억할 게 전부예요. 그죠? 자,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 어려운 사정, 궁방만 본인이고 궁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근데 한 가지 더 할까요? 오늘 했으니까 궁박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는요. 궁박과 중요 부분인지 여부는 여부만 본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중요 부분이 있으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계약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에 관한 문제니까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따져요. 다시 말하면 궁박과 중요 부분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갑이 병에게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정의 대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이 정을 대리해서 이중 매매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병은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고요. 정은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에서 정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못해요? 못한다. 왜냐하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 매매계약은 반사적에서 무효고요. 적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왜요? 공박과 중요 부분만 본인. 그 외에 나머진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그럼 또 연습해 볼까요?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강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뭐만요? 공박과 중요 부분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 근데 이게 알면서도 자꾸 얘가 강박을 당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지.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자, 을이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강박을 쳤더라도 이 매매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자, 근데 만약에 병이 대리인에게 강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갑이 취소하나요? 을이 취소하나요?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임의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고요.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행사하는 거죠? 본인이 행사하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리인의 능력. 아까 했죠?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뭘 가질 필요는 없습니까?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맨 밑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죠. 넘겨보시면 대리의 효과가 나오죠. 뭐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리인이란 법률행위는 누구에게 직접 효과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직접 효과 기속된다. 끝이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 얘기도 결국은 뭐예요?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다만 취소권이 발생했다면 누가 취소하는 거죠? 본인이 취소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5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복대리가 나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복대리에 대해서 독립적인 문제를 내기보다는 다른 것과 결합에 대해서 지문으로 출제해야 돼요. 특히 무권대리와 결합돼서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일단 개념이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거죠.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좌측 맨 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행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못 살펴보세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만약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을 선임했다면 선임의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돼요? 갑에게 기속되는 거니까 누가 선임한 거예요? 본인이 선임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대리인이지 뭐가 아니에요? 복대리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선임한 것이지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대리인인 것이지 뭐일 수 없습니까? 복대리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한 겁니까?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한 거죠. 근데 우측이 내용이죠. 자, 이 복대리인은 항상 뭐냐면 임의 대리인이에요. 개념 때문에. 근데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좀 복잡한데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습니다. 그럼 항상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뭘 부담해야 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의 지명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다라는 승낙만 한 것이 아니라 병을 선임하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을 한 경우에는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뭘 부담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하게 되는데 선임을 제대로 못하거나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을은 갑에게 뭘 부담해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을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주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항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뭐로 전환되냐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참 많이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권자와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된 선임할 수 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인권이 있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뭐죠? 무과실 책임인데 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 경우이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냐. 끝입니다. 규제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우측에 1번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그 다음에 2번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에서 나와 있고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 나온 거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복대리인의 지위 1. 복
때리는 누가 선임에 때려도 항상 뭐죠? 이미 내립니다. 이 복 때리는 선임에 때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3.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작아야 한다. 그 다음에 1번, 2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2. 복 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 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끝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오죠. 우리 교재는 표현 대리부터 나오고 나는데요. 좀 틀을 좀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은 어렵다고 느껴지면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틀을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려고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틀을 완성해 보죠.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요.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면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갑의 소유물이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요.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이건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것이 뭐죠?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협명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갑을 사칭을 해가지고요. 갑이라고 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갑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의 도장을 찍었어요. 무권 대리인가요? 요거는요.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죠.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한 것은 뭐가 아니죠? 현명이 아니죠. 따라서 대리권 없으면서 갑 본인을 사칭했다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닌 거예요. 현명이 아니니까 이건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라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뭐가 되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죠. 그래서 뭐로 가냐면은 담보 책임으로 가요. 담보 책임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것도 나왔고 을이 갑의 건물을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고 병과 매매 계약했어요. 이거 무권 대리 아니죠? 그죠?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에 등기해놓고 팔아먹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 거라고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뭐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무권 대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초죠. 그 다음 이제 무권 대리가 둘로 나뉩니다. 첫째,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표현 대리가 있어요.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도 뭐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 일종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내요. 표현 대리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 대리 일종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적 무권 대리가 뭐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인 겁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는 예외적인 거예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예요.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뭐만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따라서 둘 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둘 다 첫째 본인은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둘 다 뭐예요? 무권 대리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대리 행위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는데 추인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추인의 상대방인 거죠.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무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협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대리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추인의 상대방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해요? 다만 추인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를 하냐면요.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가 있고요. 이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해서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추인 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과 이것을 이제 결합해 볼게요. 자,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철회를 만약에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요.
추인이 이미 있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추인을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뭐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잖아요. 자, 협의 무권 대리는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의 내용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선의 상대방은 자신이 선택을 해서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권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고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는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고요. 다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곱심이 필요한 게 뭐냐면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걸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왜요? 곱씹어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해가지고요.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정이 을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야, 갑이 땅 좀 팔아달래. 너한테 대리권 줬어. 라고 사기치는 바람에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것에 대해서 무과실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때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왜냐하면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 없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다고요? 고의나 과실.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고시어 봐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고의과실 필요 없더라고요. 외우고 넘어가면은 이거를 풀어서 내버리면 아이씨 말도 안 돼. 이걸 왜 책임져? 이렇게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곱씹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협의 문건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입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잖아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표현대리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상계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한 거죠?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에게
졌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조심하였거든 첫째, 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부장,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조심할 것은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라는 말은 수권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표시한 거잖아요. 수권 행위는 뭐에만 존재합니까? 임의 대리에만 존재하니까 임의 대리에만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일단 요건은 권한을 넘으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이에요.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요 넘은 행위도 뭐죠? 종류불문이에요.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냐면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선의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뭐가 됩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에요.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표시된 것을 넘으면요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바뀌어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바뀌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1. 좌측의 무권대리 제도에서 표현대리 왜 이곳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표현대리가 있다.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협의의 무권대리 나오죠. 1.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1. 본인의 추인권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기셔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물론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그
그 다음에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 확답을 말하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2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번 취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죠. 4번 무권대리인의 책임해가지고 드럽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요건은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고 무대리인의 무권대리인의 뭐죠? 고의나 과실 없는 무과실 책임인데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곱씹어 보셔야 되고요.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다음 우측에 2번 단독행위 무권대리인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특히 뭐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눠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단독행위 무권대리인은 확정적 무효인데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줬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 정도면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표현대리죠. 일단 공통점 외관에 존재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죠? 이거죠.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무권대리니까 셋 중에 한 가지 외관이 있어야 된다. 2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언제 선이고 무과실입니까? 대리행위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의추인권 이거죠. 표현들이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나와 있고 5번 대리인의 책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 제125조의 표현들이잖아요. 참고로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몇 조 몇 조를 외우라고 시험 문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 민법에서 몇 조 몇 조 외우라고는 절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125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 나오고 기억할 건 뭐예요? 꼭 대리인이나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표시된 거를 넘으면 뭐로 바뀝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바뀌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끝이죠. 3. 126조의 표현들이 이렇게 안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 나오고 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종류불문 뭐 공법상 대리권이든 소송단 대리권이든 뭐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2번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선이 무과실이 필요한데 언제 선이 무과실이 됩니까? 넘겨보시면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4번 임의들이 법정들이 다 적용된다. 의미 없고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복잡해 나왔는데 의미 없죠. 그 다음 129조의 표현들은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무슨 말입니까?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있어서 무권대리 해가지고 1번 상속인의 무권대리 2번 피상속인의 무권대리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금반원의 원칙이죠. 그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아버지여서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을은 무권대리인인데다가 뭐이기 돼요? 본인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유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금 반원의 원칙이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1. 상속인의 묶어내린 거죠.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죠. 갑이 아들이고 을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들의 땅을 뭐죠? 팔아먹은 경우죠. 오히려 이게 더 흔합니다. 왜냐하면 19살부터 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19살이면 을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해요? 아들 땅 지가 매매기 약하거든요. 이거 다 뭐예요? 묶어내린 겁니다. 왜요? 19살 먹은 아들은 아직도 뭐처럼 뭐예요? 애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9살 먹은 아들이 뭐 영어학원 가려고 해요. 아버지 가서 지가 영어학원 등록한단 말이죠. 이것도 뭐예요? 묶어내립니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경우 더 많아요. 근데 을이 돌아가셔서 갑에게 뭐가 됐어요? 상속이 됐어요. 이게 뭐죠? 피상속이지 뭐죠? 묶어내린 경우죠. 이때 갑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뭐죠? 피상속인이 묶어내린 경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5분만 쉬었다가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